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부산시하고 문화부하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대한민국의 50을 주기 위해서 대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전부 다 의견을 모아서 저희 슬로건인 코미디 머스트 고 원으로 슬로건을 걸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지켜보기 위해서 50을 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올해 그 페스티벌에서 좀 달라진 점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세계 최초로 뽑은 것 같은데 몬트리올이나 에디버러, 멜버른에서도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수영관 요트 경기장에서 드라이빙 시어터라고 이제 자동차 극장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그 코미디 공연을 하는데 다들 조금 어찌됐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방역에 대한 어떤 그런 공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연 차 안에서 보는 어떤 코미디가 어떨지 저희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막식은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개막식 때 그 대구에 지원받던 그 부산시 의료진들이라고 그리고 의료관인들을 좀 초대를 해서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모시라고 저희가 일부 초대를 해가지고 개막식을 진행을 합니다. 예. 그 특이한 점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스쿨어택이라고 저희가 학교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제 지친 학생들한테 그 웃음을 줬던 그 공연은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예,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부 학교에 가서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했고요. 이거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부 온라인이나 단축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업체가 저희 전 공연장의 방역을 철저하게 책임지고 실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좌석 또한 세 좌석당 한 분씩 앉아서 그러니까 두 좌석을 건너뛰어서 최대한 그 거리 2m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마스크 모양이 아주 크게 웃는 입 모양의 마스크예요. 지금 오늘 우리 기자님들께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크게 웃는 입 모양의 마스크를 모든 입장하는 관객분들에게 마스크를 혹시나 안과 지참을 안 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쓰고 계신 분들도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없는 인마의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무대에서 코미디를 하는 우리 연기자들도 전혀 표정이지만 크게 웃는 걸로 착각해서 더 열심히 네, 무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관객과의 하는 코미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통입니다. 이제 관객들을 이제 마주하고 서로 뭐 무대에 올라오시기도 하고 저희가 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 공연 그 큐시트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해서 확실히 이제 조금이라도 좀 그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그런 코너들이라든가 그런 개그는 저희가 좀 지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웃음을 좀 많이 들이대 안전에 유의해서 관객들과 또 저희 공연하는 배우들도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개그를 한번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저희 팀이 만들어진 지 11년이 됐고요. 공연한 지 한 10년이 넘게 공연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공연을 바꿨습니다. 아마 네 그 원래 있는 포맷은 그냥 되고요 다른 포맷으로 오마이스를 한번 다른 공연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선보이기 위해서 진짜 저희도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소품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관객들이랑 호흡하는 것을 거의 대체하고 다른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개안하고 있고 공연